오늘은 이거 하기 딱 좋은 날일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잡았는데 웬걸? 하늘에 비가 와요. 아 진짜 비가 와요. 비가 와요. 정말 망했어요. 오늘 뭐하러 왔냐면 사실 차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걸 타고 다니기 제가 부끄러울 만큼. 수진아, 너의 몸은 청결히 하면서 왜 너의 차를 더럽게 다니니? 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오늘 세차를 하러 왔는데 날씨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할 건 해야죠. 일단 여기 세차비가 멜번은 좀 비싸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 기계에 쭉 들어갔다 나오는 게 한 25불 정도 하더라고요. 25,000원 너무 비쌉니다. 그리하여 저는 동전 4개를 이용하여 단돈 4불 안에 세차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페셔널 하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의상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차를 워싱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 서적기 입어주면서 이런 라인을 뽐내면서 아 그런 거 있죠. 총질해요. 물질하고 촤악 이거 들어갑니다. 그럴 때 남자들 코피가 팡! 뭔 개소리! 자 지금부터 일부를 이용하여 여기 보이시죠? 하이프레셔 소업. 일단은 거품 목욕을 시켜야 됩니다. 일단 여기 돌려놓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넣는 순간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봉부터 잡겠습니다. 린스를 바로 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들어갑니다. 1분 넣습니다. 와우! 제 얼굴이 린스가 되고 있어요. 끝. 와. 생각보다 시간 넉넉한데요? 저는 이제 시간이 없을까봐 처음에 쏟아가지고 엄청나게 막 뛰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넉넉했습니다. 자 다음은 폼 브러쉬. 일단은 브러쉬를 밀어야 되기 때문에 폼 브러쉬를 할 텐데 이거에 저쪽에 있거든요? 제가 동전 넣고 뛸 겁니다. 우사인 볼트처럼 뜁니다. 아 무겁네 이거. 아니 브러쉬도 뭐가 나오나? 아니면 뛸 이유가 없잖아. 아 브러쉬를 거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버세요. 그리고 25불 주고 하세요.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세차를 잘 안 하는 이유가 힘들거든요. 1, 2, 1, 2. 아니 이거 하면 할수록 얼굴이 못생겨지는 이유는 뭐지? 얼굴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자, 휠도 닦고. 와, 너무 무거운데? 이러면 내가 헬스장 가지. 와. 얼마나 주는 거지? 후. 시간 끝났네? 시간 끝났는데 여기 거품이 있음이로 내가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닐 거니 일단 조금만 밀게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물이나 린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딱 끝나면 얄짤없이 꺼지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뭐 거품은 안 나오겠지만 다행히 브러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헬스장 안 가도 됩니다. 근력운동 끝! 거짓말!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하이프레셔 린스라고 해서 그냥 물을 쏠 텐데 사실 1불 넣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습니다. 굴뚝 같습니다. 1불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린스, 그러니까 소업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물을 뿌리면 한 10초 정도가 거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나 마나 시간 넉넉하게. 저 지금 방금 너무 꿀불견이었잖아요. 너무 없어 보였잖아요. 빨리 끝내려고. 그래서 지금은 좀 있어 보이게, 교회 있게, 여유 있게 2불 씁니다. 일단 들어야지. 자. 아 이게 바로 가진 자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이불이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같은데? 따라라란 따. 커피 한잔 할 수 있어요. 브런치도 먹을 수 있어요. 시간이 넉넉해요. 오, 끝났습니다. 사실 제가 중간에 이미 다 했는데 이게 물이 계속 나오길래 좀 사치를 부려볼까? 2불인데 한 1불 20 정도만 쓰고 물 탁 놓는 그런 사치 있잖아요. 그리고 해볼까 하다가 그냥 마지막까지 뿌렸거든요. 그리고 실내를 기대하시는 분들 진짜 이건 정말 말도 아닙니다. 사물이 어떻게 실내까지 합니까? 실내는 아! 그리고 물을 닦는 거는 집에 가서 하셔야 돼요. 혹시나 있으면 저기 백큐마고 있습니다. 사실 뭐 백큐물을 해서 실내 청소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굳이 제가 백큐물 쓸 만큼의 여유가 있지 않다 하시면 집에 가서 발판 털고 그리고 청소기 있죠? 집 청소기 돌리고 그리고 차 안에 있는 쓰레기는 여기 안에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안 가지고 왔어요. 어차피 비가 올 것 같아서. 그러나 집에서 수건 가져오시면 뭐 걸레 같은 거 있잖아요? 닦고 뭐 이 닦는 무언가가 있다. 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물 세차는 소 뿌리고 밀고 물하고 끝. 나머지는 셀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궁디의 사물 세차였습니다.